벌써 이틀 지났네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절로 보내고 있는데 이 뮤지컬로 드물게 노동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운동의 이정표로 여겨지는 할란 카운티 탄광촌의 실화를 다룬 창작 뮤지컬 할란 카운티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는 이 공연을 앞두고 있는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뮤지컬계의 황태자 배우 임태경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멋있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 아까 리허설한 거 보고 제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이고 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이름을 알린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여기 아까 봤는데 명창병아리 명창병아리 네. 어린 왕자 오 수식어 되게 많네. 네. 이병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창병아리 왜 명창병아리? 그 병아리라는 말이 이제 별명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저희 팬분들이 명창이라고. 병아리는 왜요? 제가 가운데 병자가 들어가서 아 그래서 정말 단순하군요. 네, 좀 이렇게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잘해? 네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구만. 자 5월 16일 있고 첫 공연이면은 지금 많이 바쁘시고 이제 마음도 지금쯤 이제 막 좀 부담감 같은 것도 오히려 안 느끼고 좀 비워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들어오기 부스 들어오기 전에도 병찬 씨가 어제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큰 역을 또 맡고 지금 연습도 막 빠지고 할 거는 많고 연습할 때 거의 실제 공연처럼 에너지를 쏟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신이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을 뭐 이겨내야지 다 네. 아, 이겨낼 수 있단다 뭐 이제 그런 조금 해봤다고 저는. 이은정님께서 사무실의 직원들 밥 먹으러 못 가게 하고 다섯 명이서 모여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존태경. 감사합니다. 은정씨 존경하는 태경님이란 뜻이죠. 아니요 제가 지금 이 할란 카운트에서 맡은 역이 존이라는 인물이라 내가 괜한 오지랖을 내가 괜한 오지랖을 혹시나 비속어일까봐 혹시나 비속어일까봐 그렇군요. 그 앞으로는 존 태경이라고 해야 되죠. 존 태경. 아유 다행이다. 권선아님이 근무 중 몰래 듣고 있어요. 이병찬 파이팅. 하셨고요. 김명아님은 새싹이에요. 처음 보는 라디오를 켰는데 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임태경 씨네요. 대박이에요. 고셨고요. 감사합니다 명아님. 우연이면 진짜 대단한 우연인데. 네. 오동주님이 병찬아 누나 왔다. 멋있다 이거. 와 쿨하시다 오동주 씨. 병찬아. 9829 쓰시는 분. 네. 임태경님은 지금도 공연을 앞두면 떨릴까요? 하나도 안 떨리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좀 연차가 돼서 안 떨린다기보다요. 약간 좀 성향 자체가 좀 덜 떠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좀 정신 차리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그러면 약간 그 무대에 서길 잘한 타입이네요. 그러니까 아기부터 이렇게 앞에 나서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떨림보다는 좀 이렇게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것 같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살짝 설레죠. 어릴 때 그렇게 뭐 소위 사람들 앞에 나섰던 제일 최초의 기억이 있나요? 아 최초의 기억나는 최초. 기억나는 최초는 한 네다섯 살 때였는데 제가 한 다섯 살 때부터 콩클 같은 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노래 콩쿠르를 참여했었거든요. 예. 그때 무대에 섰던 기억들 그리고 아기 때 이제 그 네다섯 살 때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꼬맹인데 집안 잔치나 뭐 설날 이런 때 모든 가족들이 모이면은 꼭
그 앞에서 노래했는데 수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팔남매세요. 아, 아.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한 집에 모이면은 너 몇 명이야? 웬만한 어우 뭐 소극장 공연이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네. 그럴 때는 내가 바라해서 거기 이제 가서 노래를 앞에서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좀 시켜서? 이제 뭐 이렇게 야 태현 너 잘하잖아 하고 이제 시키시기도 하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심 즐겼구나. 내심 즐겼던 것 같아요. 아~ 네. 올 게 왔구나. 아이고. 아, 근데 오늘은 되게 떨리네요. 왜 떨리세요? 편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명창 병아리 입에 탁 붙는데. 네. 병찬님은 네. 어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노래 혹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 저도 한 5살 유치원 뭐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까지는 좀 나서는 걸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했어요 나서서? 나서서 뭐 힘자랑했지. 네. 힘자랑 좀 하고 힘자랑. 그래도 씨름도 했었어서 예. 한번 붙자 이렇게 했었던 적도 기억이 또 나고 아. 뭐 노래는 딱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네. 그러면은 언제 처음 알았어요? 내가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학창 시절 한 중학생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 변성기 끝나자마자. 네. 저도 변성기 맞아. 그 딱 끝나자마자 그냥 노래를 했는데 예? 그때부터 좀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또 그때부터 그냥 주변에서 잘한다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저도 중학생 때는 노래방이 없었구나. 고등학생 때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저는 제가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을 했거든요. 네. 카세트 테이프에 그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진짜 노래방에서 네.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구나. 네, 그때부터 그냥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워낙 좋아했고 음악 듣는 거랑. 네. 우리 이병찬 씨에게 제니퍼 정. 네. 제니퍼 정 외국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할란 카운티 보러 여름 방학에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어이구. 여러 나라에 해외 팬들이 많은데 그 나라 언어로 한 마디씩 인사해 주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병찬 병아리가 만국어를 할 수 있나? 네. 만국.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없었어가지고. 아 진짜? 네네. 이분 뭘 본 거지?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실제 이 임태경 씨가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외국을 많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고등학교는 저쪽 조그만한 나라인데 스위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요. 야, 스위스를 저기 그 네. 그 조그만한 나라 있어요. 조그만한 나라. 뭐 여러 큰 나라 사이에 뽕 이렇게 결혼 노린자처럼. 또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네, 대학교 대학원은 미국에서 네, 보스턴에서 다녔습니다. 그런 그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던 기억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되게 자부심을 가졌던 게. 유럽에서 생활을 좀 해보고 미국에서 또 뭐 공연 때문에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있고 뭐 이럴 때마다 참 대한민국인이 참 되게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굉장히 이 좋은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인 것 같다라는 거를 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나이 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이가 이제 뒤로 가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어요? 좀 갔다 와서 한 대학원 때쯤부터. 대학 그래도 어릴 네.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것만 갖추게 된다면 이건 진짜 천하무적이겠다. 그런 게 굉장히 대한민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머리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번뜩여요. 그리고 금방 열정적이어가지고 금방 뭐를 어치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케이 이거를 위한 네. 정말 긴 빌드업이 지금 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 좀 뒷심이 조금 아 네. 그 대학교 때 학부 때 같이 수업을 하던 친구들을 대학원 때 다시 만나게 돼서 이게 한 그 공부하는 수준이 갑자기 훅 차이가 생기잖아요. 예. 대학교 때하고 대학원 때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야 얘는 이래가지고 공대를 어떻게 들어왔니 할 정도로 답답했는데 대학원 갔더니 완전히 다른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때 만났던 한국인 또 동료는 와 얘는 정말 아인슈타인인가 봐 했는데 대학원 때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옛날. 아. 네, 되게 힘들어하고 이제.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네, 좀 그런 점이 내 심 되게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제 생각엔 입시 때 이미 다 힘을 소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입시가 산왕전이라서 산왕전 끝나고 나면은 뭐 네. 대학원이야 뭐. 그 이유는 사진으로 남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할란 카운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거 할란 카운티 USA랑 관련 있는 건가요? 그 맞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딱 그거가 모티브가 된 작품입니다. 아, 네. 네네. 아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뭐 그 70년대 네, 아카데미 최우수상도 예, 타고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뮤지컬로 네 그것을 한국에서 모티브로 삼아서 뮤지컬화 시킨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다큐멘 물론 그 감독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음악을 참 잘 쓴 다큐멘터리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을 어떻게 뮤지컬로 또 거기에 심지어 한국 배경으로 창작 뮤지컬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끌려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병찬 씨도 보니까 수식어가 어린 왕자. 저도 예. 한 20년 전에는 어린 왕자라는 수식어가 있었지만 근데 뭐 왕자 저는 무슨 황태자 이렇게 이런 수식어로 불렸는데 지금 이 왕자와 황태자로 수식어가 붙은 배우가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노동운동가로 변한 모습은 어떨까? 이 저희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황태자의 모습 지우고 나는 노동 인권가의 모습을 갖춘 광부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들더라고요. 이거를 뮤지컬로 했을 때 굉장히 그 가슴 벅차고 당장 뭔가 그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과 힘이 역동성이 느껴지는 작품일 것 같은데. 네. 그 어때요? 지금 연습 한참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 느끼나요? 아니면 이제 또 연습 거의 막바지이기도 한데 예. 아직은 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광부로 또 살아보진 않았고 예. 어떠한 정의를 위해서 싸워보지는 않았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표현해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찾아가고 있다? 네. 연습이 막바지 연습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경님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임태경입니다. 임태경님. 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 병찬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뮤지컬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고 열정은 많고 그리고 작품이 워낙에 좀 주제가 딥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보면 내용이 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매 씬마다 눈시울을 적셔요. 아, 연습만 네. 하는 것만 봐도 막 계속 울컥울컥해요. 그리고 이렇다 막 그런 느낌이 나요. 레미제라블 2막의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아, 네, 그래요? 이거 딱 보면은 아 이거 레미제라블보다 더 딥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님이 임태경님 엄마랑 저랑 완전 팬이에요. 엄마는 태경님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매번 칭찬하세요. 이번에 같이 뮤지컬 보러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현정님.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라이브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임태경님이 네. 라이브 들려주실 텐데 아까 그 저기 리허설하시던 그 곡 구원, 네. 구원이라는 곡인데요. 이 할란 카운티 이 작품 속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죠.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스폰가? 스포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어쨌든 노래면 돼요. 네. 예. 아주 그냥 가슴 절절한 상황에서 부르게 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 그 짧은 리허설에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임태경 씨가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구원 들을게요. 가는 너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난 시간 속에 너를 잃은 걸까 답 없는 나를 부르며 안개 속에 울고 있던 널 안아주지조차 못한 나를 넌 왜 용서한 걸까 부족해 나에게 넌 모든 걸 주었어 한 사람의 믿음 그 마음이 날 깨우는 용기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에 너와 함께 걷겠어 메마른 땅에 한 송이꽃 피어 아 좋다. 아 괜찮았나요? 아 괜찮았냐고 묻는 거 봐. 아우 능글맞아. 아우 정말. 아 근데 뮤지컬 스코어가 이게 좀 안타까워. 너무 짧아요. 그쵸. 네. 너무 짧죠. 예. 아우 더 듣고 싶은데. 그죠. 아 안타깝네. 아우 방수영님이 야 첫 소절 듣자마자 닭살. 귀로만 듣고 있다가 보라를 켰습니다. 온몸이 멈췄어요. 아. 윤영님은 야 미리 듣는 넘버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야 오늘 참 예 날씨도 좋고 방금 이 노래 들으면서 딱 눈 감고 이렇게 하늘 잠깐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들으신 분들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의 장면이. 네. 자, 우리 임태경, 이병찬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할란 카운티는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미국 탄광촌 노동자들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극 중에서 임태경 씨가 맡고 있는 전의 직업은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광부, 2번 성악가, 3번 플로리스트,
오,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탄광촌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꽃향기 너무 좋네. 아. 혹시 힌트. I'm a minor. Minor. 다 주신 거 아닌가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임태경의 Desperado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제 곡을 또 감사합니다. Desperado. 허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뮤지컬 헐랑카운티의 두 주인공 임태경, 이병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1020 쓰시는 분, 뮤지컬 많이 본 건 아닌데 헐랑카운티는 약간 생소한데요. 이병찬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아, 네, 저는 다니엘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다니엘?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를 위해 싸워가고 점차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 광부고. 이게 또 스포가 이거 직업도 스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 여쭤볼게요. 이름이 다니엘이니까 혹시 천사인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렇게 딱 생각하기에 이 작품 난 솔직히 이 작품 이것 때문에 선택했다. 이 작품 네. 나한테 이게 와서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 저는 사실 그 캐스트를 보고 예. 야 대박이다. 사실 태경 선배님도 계시고 재욱 선배님, 예. 권명 선배님, 그리고 정한 선배님까지 예. 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어서 와 이건 좀 사실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 해야지 또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예. 네 그래서 결정한 계기가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 임태경 씨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있었죠. 저도 데뷔해서 기억이 나세요? 그때 어떤 그 감정이나 네 제가 느꼈던 루키 때의 감정은 좀 약간 좀 굴욕이었어요. 굴욕? 네. 왜요? 그 요즘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좀 친절하시더라고요. 예. 거의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선배님들이 친절함보다는 더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큼 직접적으로 네, 약을 주셨었죠. 굉장히 순화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조금 마음의 부담인데 그런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또 되셨죠. 그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병찬 씨는 네.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네네.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마냥 친절한 게 좋아요? 아 저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 저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근데 또 상처도 좀 받기도 하고. 문제는 내가 후배일 땐 그게 정확한 메시지인지 모른다는 거야. 네. 나를 미워서 미워한다고 네, 해야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지금. 근데 요즘 네. 연습할 때 보면은 예. 그 너무들 다 친절하게 연기에 대해서 조언들을 많이 아, 맞아요. 뽑아주셨네요. 진짜 못 받은 네. 세대들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복경님께서 임태경 씨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일부러 다이어트 하신 건가요? 하셨고 아까도 다른 분이 도대체 왜 그 세월 어디로 갔냐고. 왜 전혀 그 처음이랑 똑같냐고. 그 아마 저 그... 아,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까 여기 들어오실 때.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아. 부모님 덕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버지. 유전. 야, 이렇게 빠져나야 되겠다. 그래요. 비결이 있을 줄 알고. 정성희님이 두 분이 합을 맞추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연습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을 텐데. 네. 서로의 칭찬 시간. 칭찬 시간. 예, 가족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좋네. 이게. 저부터 할까요? 예. 네. 그게 자연스럽지요. 네. 와, 그 압도되는 에너지가 정말 강하고 그 딕션이 정말 정확하시고요. 저 멀리서 분명히 대사와 노래를 하시는데 그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라이브 하실 때도 유진영 씨 네. 너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어떻게 소리를 쓰시나요? 저도 배우고 싶고 어떻게 소리를 쓰시나요? 네 그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 기술적인 게 예. 또 여러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보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다 된다. 제 이 레벨에서는 너무 어려운 말 답변이고 그러니까 네. 그 임태경님이 임태경 씨가 답변을 주로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군요. 아, 그 제가 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선배. 아, 다른 선배가 네, 네, 네. 했더니 아마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 네. 또 태경 선배님은 되게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경찬이는 그러면 진정성 없게 뭐 연기하고 네. 연습하나? 자,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태경 선배 절대 안 그러시고. 꼬투리 딱 잡았었는데. 아깝다. 정말 친절하시고 누구보다 따뜻하시죠. 그래요. 아유, 되게 민망하네 이거 예. 앞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예. 임태경님. 우리 병찬은 일단 비주얼 자체가 그냥 만화에서 튀어나온 친구 같아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네. 그리고 연습할 때도 굉장히 그 진심을 되게 다해서 하고 아직 이제 그걸 표현하는 그 무대 위에서의 문법이라는 게. 거든요. 예. 네. 그거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지금 조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답답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마 조만간에 2주 안에 해결하고 멋진 모습으로 네.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다니엘로 분해서 최고의 연기와 노래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신인인데 그. 더 이상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아유, 신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요. 고민은 굉장히 나를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예. 네. 서은영님께서 이병찬 목격담 적고 싶어요. 집 연습실만 다니니까 목격담이 쓸런지 라고 보내셨어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진짜 집 연습실 이렇게 보통 몇 시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 예. 밤늦게까지 하고 네. 예, 예. 그러고 이제 집에서 잠 자고 일어나서 예. 또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예. 그 뭐 운동하는 센터나 이런 데도 안 가고 집에 대략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다 운동도 하고 홈짐이 네. 홈짐 네 그렇게 하고 이거 뭐 홈짐도 있고 홈바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병찬 씨 집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홈바가 있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운동 그렇게 하고 진짜 목격담이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하긴 진짜 예전 그 과거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하면은
순식간에 그 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네, 루틴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야. 루틴 중요하죠. 송지19님 선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병찬 씨만의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하시구만. 일단 그러게요. 어떻게 친해졌어요, 병찬 씨? 그러니까요. 제가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선배님들 너무 워낙 또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데뷔한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다가가기가 일단 두렵기도 하고 그냥 저 이때 뭐 예의를 지키고 이 스튜디오에서 네. 보는 바로는 막 이게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은 성격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선배님한테 먼저 내가 가서 맞습니다. 뭐를 뭐 네, 알려주세요, 네. 뭐 부탁하고 뭐 이런 네. 걸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잘은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저렇게 앉아 있으면 가서 아이고 우리 병아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뭐 네.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죠. 방법 자체요, 그냥. 진짜 너무 좋겠다. 이쁘잖아요. 잘 알려주셔서 진짜 좋겠다.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네. 병찬 씨에게 병찬 씨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요즘 뭐 다 그런가? 세대가? 요즘 MZ 세대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것도 농담입니다. 다시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임태경 씨. 네. 아까 이제 스위스 작은 나라, 네. 작은 나라 스위스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 여기서 존 레논 아들이랑 같이 이 얘기가 확실히 비틀즈의 그러니까. 파워가 대단하네요. 그럼요. 역시 그럼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네. 제가 다닌 학교가 기숙사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이제 방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제 중학교를 한국에서 예원이라는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악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공부하면서 목 풀 때 뭐 개체리다 많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어디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 방송 안 듣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죠. 말씀 주세요. 전혀 세 보이지 않는 친구가 방문을 발로 뻥 차면서 기타 하나 메고 들어와요. 기타를 메고 들어왔어요? 네, 기타를 늘 메고 다녀요, 이 친구는. 기타를 늘 가지고 다녀요. 만화 같다. 네, 그리고 아빠에 대한 애정이 큰 건지 뭔지 정말 아빠 코스프레를 맨날 하고 다녀요. 동그란 안경에 금발 이렇게 단발처럼 기르고 옷도 그 아버지가 입었던 그런 스타일로 늘 입고 기타 메고 문을 박차고 막 예스데이. 그럴 것 같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이제 저를 보고서는 시끄럽다 이거죠.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이건데 딱 들어서 저를 보고는 그 모습을 하고 브루스 리 흉내를 내요. 그래서 쟤는 참 독특하다. 쟤는 소위 말하는 비틀즈 빵가? 봤더니 네, 존 레넌의 둘째 아들 션 레넌이었어요. 존 레넌. 션 레넌. 네. 분발해서 빨리 좋은 앨범. 예. 그러니까 분발 좀 해. 예. 녀석아. 늘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 많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좋은 앨범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돼. 지금은 악보 볼 줄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요. 진짜 근데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볼지 알겠죠. 그죠? 예. 악보도 못 보는데 음악 한번 들으면 다 해요. 그런 거 타고나나 보다. 그래서 이거 타고나는구나. 오케이션 맨. 신기하다. 자, 우리 드디어 많은 분들 기대하셨습니다. 이병찬 씨의 라이브 들어볼 시간인데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역시 할란 카운티에 나오는 곡. 네, 할란 카운티에 나오는 마지막 엔딩 넘버인데 이게 사실 이 곡 자체가 사실 스포죠. 그치. 네, 곡 자체가 스포라. 네, 라일리의 죽음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예. 네, 말 그대로 라일리의 죽음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봐야겠어. 다큐랑 많이 다른가? 자, 우리 이병찬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찬의 라일리의 죽음 라이브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행복하길 기도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의 모습 이제 자, 근데 네. 주로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지? 네. 아니 목이 굵어서 그런가? 네, 목이 좀 두껍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지혜님이 귀가 녹는 단어가 신기부님이 야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맑고 깨끗할까요? 안명희님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네요. 얼굴, 노래, 인성 다 가진 남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9001 쓰시는 분은 이병찬 죽도록 사랑. 예. 아, 오은숙님은 이병찬 있는 세상에 살아서 행복하다. 어.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잘 안 받아주네. MBTI가 혹시 아,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혈액형 뭐 이런. 네네. 그래서. 굉장히 T이실 것 같습니다. T가 뭔데? 아, 약간 현실적이고. 아세요 이런 거? 저도 전혀.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우리?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는 T다? 아니야. 내가 이제 검색해 볼 거예요. 나가시면은 핸드폰으로 검색해 볼 거예요. 네. T가 뭔지. 아, T? 통신사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어, 자 우리 두 분의 라이브도 듣고 정말 좋은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너무 행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임태영 씨가 한동안 사인할 때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아. 자주 썼다고 네. 하시네요. 행복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는 행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고민을 지금 뭐 거의 사는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은 뭘까? 뭐 우리가 사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행복이 뭘까?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저는 제 행복이 예.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아 행복하구나. 아. 나를 내가 누군가에게 그 행복의 좀 자양분이 됐어. 예. 이런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했는데? 아니었다. 그런 수동적인 패시브한 그런 형태의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렇지. 내 행복은 정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찾아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아. 깨달은 지가 몇 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을 찾는 것. 맞아요.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렇지, 선에서 그렇지. 내 행복을 찾는데 매진하는 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퍼주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행복하다 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니었어. 하나도 안 행복했어. 정말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뮤지컬 2차 티켓 오픈이 언제예요? 5월 9일입니다 2차 티켓 오픈을 그럼 1차 티켓은 뭐 진작에 다 매진이 이미, 된 거구나. 네, 이미 다 오픈했고 네. 5월 9일 화요일 1시에 뮤지컬 2차 티켓 오픈된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하고 아직 예매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0601 쓰시는 분이 이병찬님 얼마 전 네. 단독 콘서트 했어요? 네 아. 2주 전에 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바쁠 텐데. 네 그래서 푸시앤풀 무대에서 손키스 같은 제스처를 했는데 네 그건 어디서 배운 건가요? 그건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 그날 그 자망스러운 제스처에 심쿵 기절할 뻔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는 저기 있습니다. 네, 저 네. 어떤 건데? 얼마나 네. 자망스러운데 봐야죠. 네. 얼른 해. 어 자망스럽다. 아, 카메라의 반응 속도가 네. 미처 따라가지 못했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You're like a magnet for some of us. Yeah.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민망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 너무 민망하네요. 아. 네. 뭐 예. 민망함이 또 자연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팬분들은 즐거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우리 벌써 이제 끝마칠 시간 됐습니다. 맞아요. 벌써요? 이거 딴 얘기 하다가 인사말씀을 못 듣게 생겼는데 정말 네. 짧게 예, 네.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란 카운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란 카운티 2주 뒤에 첫 공연 시작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퀴즈 정답 때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5월 16일 첫 공연 한란 카운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경, 이병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 예. 에러.